진흙으로 된 미끄러운 언덕길을 마주한 귀여운 아기 코끼리.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 언덕길을 마치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갑니다. 이 자연 미끄럼틀이 재밌는지 이번엔 앉아서 즐기는데요. 사실 이 아기 코끼리의 취미는 따로 있다고요. 바로 사육사들과의 신나는 공놀이. 공놀이를 한 다음에는 잔디 위를 구르며 애교도 선보이고 열심히 논 다음에는 스스로 씻고 물도 마시는데요. 이 애교 많은 아기 코끼리는 중국의 아시아 코끼리 번식 보호센터에 사는 2살 배기 양류. 태어나자마자 몸이 다친 상태로 숲속에 버려졌던 양류는 곧바로 센터로 옮겨져 지금까지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요. 사육사들의 지극정성 덕분일까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센터의 공식 말썽꾸러기이자 애교쟁이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